우리 쿨하게 헤어지자. 방송인 김정민 씨가 전 연인인 커피 전문점 대표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1일 커피 전문점 대표 A 씨가 전 연인 김정민 씨에 대한 공갈 및 공갈 이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부터였습니다. 지난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왔다는 두 사람.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민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법적 공방이 세간에 알려진 뒤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온 김정민 씨는 26일 목요일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했음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의 치열한 진실 공방전, 쟁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이별에 대한 엇갈린 입장.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지만 A씨의 수많은 거짓말과 여자 문제로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김정민 씨. A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김정민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돌연 잠적, 소속사 사장과 얘기하며 자신의 연락을 회피했다는 건데요. 이별의 유책 사유자가 누군지도 밝혀져야 할 문제고요. 두 번째, 김정민 씨가 결별을 요구한 후 A씨의 협박을 받고 전달한 1억 6천만 원의 행방입니다.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다시 돌려주었다는 A씨. 이에 대해 김정민 씨 측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상대의 주장에 검찰 역시 분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의문의 교제 비용 바로 10억 원의 정체입니다. 1년 6개월의 교제 기간 동안 김정민 씨에게 제공한 금품이 10억을 넘는다는 A씨의 주장. A씨는 시계와 가방 등 금품을 건네준 이후에도 결혼을 전제로 10억 원을 지원했고 이에 대해 올 2월 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법률 대리인이 말하는 김정민 씨의 입장은 다릅니다. 10억 원은 증빙 자료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란 건데요. A씨의 김정민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 쟁점은 뭔지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 남자친구인 A씨의 이러한 소송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 남자친구인 A씨가 김정민 씨에게 자신이 이런 물건을 빌려주었다거나, 즉 일종의 대여 관계이거나 또는 조건부로 증여를 했는데 김정민 씨가 그러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명확한 어떤 입증이 없는 이상 전 남자친구 A씨의 청구는 한편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씨의 공갈,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8월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두 사람의 진실 공방에 모든